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와 데이터 타입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변수를 여러 개 나열한 데이터,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이터를 누가 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연속된 데이터 또는 어떤 집단의 데이터군을 관리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만 관리하는 변수로서는 좀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오늘 할 컨테이너 자료형이라는 거, 배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각 프로그램 언어마다 C나 자바나 그런 언어마다 컨테이너 자료형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도 대표적으로 세 개,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라는 컨테이너 자료형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리스트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딕셔너리도 많이 쓰이고, 튜플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녀석만이 갖고 있는 굉장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배열과 비슷한 구조로 인덱스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먼저 보고 갈까요? 리스트의 기본 구조인데요. 리스트는 처음에 변수명을 하나 써줍니다. 자, 우리가 변수명을 하나 써주고 나서 데이터를 하나만 담는 것을 우리가 변수를 알아볼 때 사용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김길자, 이길순이라는 세 명의 이름을 관리하고 있어요. 즉, 데이터가 변수 하나에 세 개가 다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담을 때 이걸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리스트의 기본 구조는 좌우로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자열이 들어가도 되고요.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정수가 들어가도 되고 실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데이터를 넣어서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세 개, 예로 세 개의 데이터를 넣는데요. 다섯 개, 여섯 개, 100개, 1000개까지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아예 데이터가 없이 그냥 대괄호만 쳐서, 리스트 구조만 메모리에 확보를 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리스트 변수 또는 변수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를 나타낼 때는 대괄호를 이용한다.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요소 데이터 하나하나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엘리먼트 또는 요소 또는 데이터라고 칭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소라고도 하고 데이터라고도 하고 엘리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때 그럼 다시 이쪽으로 좀 와서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요 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컨테이너를 담아놨어요. 이럴 때이 리스트에는 홍길동, 김길자, 이길순, 장영웅, 박석기, 송민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프린트 스튜던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해보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쭉. 자, 다음에 하나하나의 데이터에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첨자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자, 인덱스는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가장 첫 번째 내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가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데이터에 0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 2, 3, 4, 5가 부여됩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하고 첨자 이제 그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0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된다? 홍길동 첫 번째 사람에 접근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하면 하나씩 하나씩 1,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 첨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드는 거, 변수를 만든 거 똑같아요. 그래서 my list라고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떻게 만든다? 대괄호로 감싸면 되겠습니다. 대괄호로 감싼 다음에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BC를
이렇게 문자를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수형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실수형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문자를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불리언 값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로 my, 아이고, 리스트라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는 문자열, 정수, 실수, 문자, 불리언 값을 다 갖고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에 한번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인덱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데이터 전체, 리스트 전체 데이터에 접근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에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요. 마지막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인덱스가 5이냐? 아니죠.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그래서 4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true가 반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5로 했어요. 자, 인덱스 5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데이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가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까지만 존재하지 5는 없는 거죠. 이 상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면 list index out of range, 그죠? 범위 밖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없는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 구조 컨테이너를 다룰 때는 인덱스 를꼭잘 따져야 돼요. 있지도 않는 인덱스 값을 넣으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고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와 관련되는 함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하고 메소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함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도 어떤 펑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와 메소드는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함수하고 메소드는 같다고 일단은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내장 함수를 보통 함수라고 그러고요. 메소드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나오는 객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그래요. 멤버 함수,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혼돈스럽고 어려우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같다라고 보세요. 같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돌아와서 리스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자, 뭐라고요? 기능이라고 씁니다. 기능. 리스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스트의 길이, 랭이래요. 리스트의 전체적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랭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여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my list라는 거는 길이가 몇이다? 1, 2, 3, 4, 5.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예요. 이 5인 것을 한번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프린트에서 랭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랭 함수 안에다가는 리스트 변수명을 넣어주면 돼요. 자, 보면 실행을 해보면 5라고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4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즉, 랭 함수는 my list의 리스트 컨테이너의 전체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스트 요새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막 쓰다 보니까 데이터 추가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my list 다음에 my list에서 제공하는 append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append하고 뒤에다가 그냥 내가 입력하고 싶은 아이고. 입력하고 싶은 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이고, 프린트에서
바이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뒤쪽에 따라 붙겠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ABC123.14 A 다음에 뒤쪽에 하나씩 붙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두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 데이터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는 데이터가 두번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는 있겠는데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삭제는 POP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List 다음에 POP 함수를 메소드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삭제가 되는데 뭐가 삭제되냐면 가장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부터 삭제가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하나가 맨 뒤에는 하나가 그 데이터 하나 삭제되었고 이렇게만 남았어요. 자, POP를 두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두번 삭제되겠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만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POP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나는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중간에 끼어 있는 원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0, 1인데 3.14가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인덱스가 1이죠. 그래서 1에 있는 인덱스가 1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2죠, 2.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2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14, 요 데이터, 인덱스가 2인 데이터가 삭제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3.14가 삭제돼서 요 사이에 빠져버렸죠. 이렇게. 자, POP, 인덱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연장은 exten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리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자, 요 상태에서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좀 지울까요? 네, 자, 됐습니다. 자, my 그래도 프린트 하나는 해줘야 되겠죠? myList가 뭔지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자, myList라는 컨테이너 자료용에다가 뭔가 나는 더 리스트를 다른 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럴 때뭐 한다? extend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또 하나 작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A, B, A 간단하게 해볼게요. B, C 이렇게 하면 자, my list는 뭐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리스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my list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my list가 변수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면 이게 되겠죠. 기존에다가 뒤에 리스트를 더 확장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연장은 뭘 쓴다? extend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삽입이 있어요. insert입니다. 그래서 insert는 데이터를 뭐 하나 삽입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어떤 인덱스, 어느 번째 인덱스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할 건지, 그리고 뒤에는 삽입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면, 자, myList에다가 나는 뭘 넣고 싶어요.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myList.insert라는 메소드를 주고요. 첫 번째 뭐가 온다? 인덱스 값이 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ABC와 1, 2, 3 사이에다가 난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인덱스니까 1이 되겠죠. 나는 인덱스가 1인 곳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고, 자,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들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인덱스 값을 하나씩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0, 1, 2, 3, 4로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삽입은 인서트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리무브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난 특정 데이터 삭제하고 싶어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거 POP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뉴 데이터가 좀 추가됐죠. 뉴 데이터를 다시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my list remove에다가 여기다가 뉴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뉴 데이터가 이제 다시 삭제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추가됐다가 다시 삭제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삭제할 때는 클리어를 써요. 요거를 잠깐 보면 전체는 다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my list 클리어 메소드를 쓰면 어떻게 된다? 전체가 다 삭제돼서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sort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ort를 쓰는데요. sort를 쓸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sort를 쓸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짬뽕돼 있으면 안 돼요. 문자면 문자, 문자열이면 문자열,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끼리 숫자와 문자를 구분해서 줘야 됩니다. 이유는 문자열과 숫자가 이렇게 혼동돼 있으면 정렬할 수가 있죠. 정렬할 수가 없죠. 오름차 순이든 내림차 순이든 뭔가 가나다 순서든 1, 2, 3 순서든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열과 숫자가 혼합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my list 점 sort로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에러가 떨어져요. 그죠? instance of int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문자열 string의 사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통일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마구마구 대충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sort를 한번 해보면 sort하고 나서 다시 출력을 해야겠죠. print my list 어떻게 정렬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 오름차순 기본 디폴트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MySort 할때 MySort 안에 기본적으로 리버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false일 때 이렇게 오름차순입니다. 자, 여기가 대문자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false 대문자인데 만약에 나는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똑같이 해볼까요? 이거를 옵션을 true로 누르면 돼요. true를 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false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sort는 정렬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오름차순 내지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옵션에 따라서 리버스 옵션에 따라서 true이면 내림차순, false이면 디폴트로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일 때는 이렇게 명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스 역순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좀 카피할까요? 해서 리버스 메소드를 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져. 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 또 뒤집어서 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슬라이싱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슬라이싱 말 그대로 일부분만 띄어내는 거예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띄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my list가 있는데요. 나는 여기 가운데 이두 개의 데이터만 필요로 해요. 그러면 대괄호를 이용해서 내가 슬라이싱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의 인덱스 1이죠. 1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콜론 찍어주고요. 어디까지 끝나는 부분의 데이터, 저 인덱스 3이죠. 그 다음 데이터까지 인덱스까지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0, 1, 2, 3이죠. 여기다가 3을 입력해 줍니다. 그죠? 요거 많이 그 프로그램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래요. 처음에 인덱스를 찾을 때, 슬라이싱을 할 때, 처음 값은 내가 슬라이싱을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 인덱스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값은 첫 번째 인덱스 값이 약간 달라요. 끝나는 지점 그 다음 값에 인덱스까지 넣어줘야 돼요. 즉, 1하고 3이면 첫 번째 1, 1인 인덱스가 1인 부분의 데이터서부터 3이죠. 0, 1, 2, 3이니까 요거 앞부분 여기까지 데이터를 슬라이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네, 여기 출력하면 이런 결과.
GRG, HGW 요 값만 출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ASDFA 요까지 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끝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략됐어요. 이 앞부분 이렇게 그리고 생략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맨첫 번째 인덱스가 0인 것부터 슬라이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2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데이터만 0과 1 데이터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슬라이싱하는 데이터를 슬라이싱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약방에 간 것처럼 종종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좀 어느 정도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물론 뭐 다른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별거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컨테이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를 해두시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len 함수, append 메소드, pop, extend, insert, clear, remove 이런 걸다 외워야 되냐? 절대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외워봤자 여러분이 절대 써먹지 못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예제를 자주자주 해서 프로젝트를 자주자주 해서 이런 걸 자꾸자꾸 써봐야 돼요. 써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손에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손이 움직이면서 코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튜플 알아봅니다. 튜플. 오늘 알아볼 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인데 리스트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딕셔너리 중요한 요소고 튜플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약방이 없죠. 자주 종종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튜플 리스트와 같은 요소이지만 수정이 불가하대요. 자, 튜플의 구조는 리스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리스트에서는 괄호가 대괄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요. 그래서 소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는데 튜플의 특징은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해요. 참조만 가능하지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튜플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수정이 아니죠. 길이 구한 거죠. 그리고 결합도 돼요. 이렇게 다른 튜플과 다른 튜플을 결합도 됩니다. 슬라이싱도 돼요. 우리 앞에서 리스트에서 슬라이싱 배웠죠. 자, 인덱스. 그래서 장용하면 이 장용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3인데 있냐, 4인데 있냐, 이런 인덱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카운트. 임플로이 카운트 해갖고 이 안에다가 어떠한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용 0이라고 넣어주면 장영웅이 employee라는 튜플 안에 몇번 등장하느냐, 한번 등장하느냐, 두번 등장하느냐, 그 카운트를 세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의 메소드를 적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리스트로 와볼게요. 리스트에는 굉장히 많았죠. 클리어, 쇼트, 삭제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튜플에서는 제공이 안 돼요. 왜 제공이 안 되냐면 데이터 수정이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참조하는 역할만 우리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를 수정한다 이런 거는 다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를 따로 하지 않을게요. 리스트 예제하고 똑같은데 그 수정되는 사항들만 빼고 요런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열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코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딕셔너리는 리스트하고 튜플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요. 인덱스 0, 1, 2, 3, 4.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리스트도 인덱스 0, 1, 2, 3, 4, 5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딕셔너리는 약간 달라요. 딕셔너리의 구조를 먼저 보면, 딕셔너리는 먼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딕션을 만들고요. 이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쌍으로 넣어요. 어떤 쌍으로 넣냐면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자,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이런 목욕탕에 라카룸이 있어요. 라카룸에 가서 딱 보면 키가 있죠, 키. 키 번호가 있습니다. 키 번호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뭐 키가 있는데 그 각각의 키마다 라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 다르죠. 나의 옷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옆에 라카는 다른 사람의 옷, 내 친구의 옷이 들어있고, 다 다르죠. 그것처럼 이렇게 키 밸류로 존재하는 거예요. 10에 해당되는 값은 이거다. 인덱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유니크한 키예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는 딕셔너리 데이터 안에 데이터는 중복될 수 있지만 이 키값은 중복되면 안 돼요. 왜? 키값은 유일하게 한 딕셔너리 내에서는 유니크한 값이어야지 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키가 만약에 10번이 중복돼 있다면 데이터가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키는 절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키와 밸류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 그걸 우리가 딕셔너리, 사전이죠. 사전을 우리 검색할 때그 사전이 나오고 그 사전 용어가 나오고 사전에 대한 뜻이 풀이가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해서 딕셔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딕셔너리도 메소드 별로 많이 제공하지 않아요. len 길이, 전체의 길이가 몇 개의 데이터가 모였는지, 그다음에 참조, 그다음에 20이라고 하면 이게 키값이에요. 그래서 20이면 여기서 20 김길자라는 문자열이 반환될 수가 있겠죠. 참조할 때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삭제. 요게 요거죠. 데이터 삭제는 del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del이라는 그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del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l 이렇게 앞에 써주고 그다음에 dic 20 이건 참조죠. 즉 딕셔너리에서 20이라는 키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해서 그것을 전체 삭제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내용의 데이터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도 요 예제를 한번 열어서 여러분 직접 코드 리뷰를 하고 코딩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하면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스트는 사용 방법이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한다. 튜플은 소괄호 이용한다. 딕셔너리는 중괄호 이용한다. 다음에 리스트와 투플은 어떻게 첨자,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리스트는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거다 가능하죠. 근데 투플은 어떻게 된다? 참조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하다. 다음에 투플은 어떻게 된다? 인덱스가 의미 없다. 키하고 밸류의 한 쌍으로 존재한다. 키는 유일한 유니크한 그 값이어야 되고 각각의 키마다의 데이터가 따라 붙는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강의 내용이 많았는데요. 컨테이너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명세서, 프로그램 명세서죠.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개발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컨테이너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테이너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조금 반가운 소식은 파이썬은 다른 언어, C나 C++, 또는 저기 자바 계열의 언어보다 컨테이너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오늘 한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